예자민, 뒤에 3호에서 뭐 배웠나요? 잠깐만요. 너 그거 할 수 있니? 라고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너는 뭐를 할 수 있니? 라고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특징은 무슨 시가 엄청 많이 나옵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시가 엄청 나올 텐데. 오케이, 그래서 넌 춤출 수 있니? Can you dance? Dance 어떻게 쓰죠? dance. 그렇죠. 오케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양념시죠. 그렇네. 그니까 댄스의 뜻은 뭐예요? 춤추다. 그렇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물었죠. 뒤에 3호에서 무슨 시가 많이 나온다? 하다시. 하다시가 나오죠. 양념시 뒤에는 하다가 와야 되겠죠. 양념시 뒤에 하다. 네. 오케이. 이거와 다른 표현. 너는 춤출 수 있다는 뭐예요? You can dance? You can dance. 넌 춤출 수 없다. You can't dance. 이거 어디서 다 봤습니다. 양념시 뒤에 하다시 와서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다, 그 다음 묻는 말 할 수 있니? 그러니까 Can you dance? 라고 물었죠. Can you dance? 그랬더니 그래 난 할 수 있어. Yes, I can.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 Dance. I can dance.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고요. 그럼 계속해서 너 스키 탈 수 있니? Can you ski? Can you ski 어떻게 써요? S-K-I. 그렇죠. Okay. 스키 뜻이 뭐겠어요? 스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스키? 오케이, 스키는 스키란 뜻이 아닙니다. 스케이트. 스케이트입니까? 스키라고 써놓고 스케이트 뜬금없이 스케이트. 스키를 타다입니다. 스키를 타다. 스키는 스키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스키를 스키라고 하는데 영어로 스키는 스키가 아니고 스키 타다예요.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하다시가 와 Can you 뒤에 하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물어봤더니 Can you ski? 했더니 그래 나 할 수 있어. Yes, I can. Yes, I can. Ski. Ski. Ski가 무슨 뜻이라고? 스키 타다. 그러니까 양념시 뒤에 하다시 잘 와 있네요. 됐습니까? 네. Yes, I can. 그다음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ki? Can you swim? Can you swim 어떻게 써요? S-W-I-M. 그렇죠. 훌륭합니다. swim의 뜻이 뭐예요? 수영하다. 하다시라 해야 된단 말입니다. Can you 뒤에 swim은 수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Can you swim? 예, 근데 이번에는 못한대요. No, I can't. No, I can't? swim. swim. 됐습니까? can't 뒤에 하다시 와서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No, I can't. 그 다음 계속해서 다른 표현. 너는 노래 할 수 있니? Can you sing? Can you sing? 어떻게 써요? S-I-N-G. sing 뜻이 뭐예요? 노래하다. 계속 하시죠. 너 스케이트 탈 줄 아니? Can you skate? Can you skate? 스케이트 어떻게 써요? S-K-A-T-E. 그렇죠. 스케이트 뜻이 뭐예요? 스케이트 타다. 계속 하다시죠. 너 춤출 수 있니? 그래, 나는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구나, 너는. 뭐 뜻이 없어? 또? 응? 너 책 가져와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예, 벌써 끝났죠. 네가 준비를 잘해오니까 금방 끝나잖아. 아니.